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조직위원장이신 김남영 경상북도 지사 그리고 최영진 경제시장 비롯한 여러분이 입당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실크로드 경주 2015 개막식의 현장입니다. 2015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양지 바른 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고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세월이 천년 실크로드 그리고 천년 고도 경주 나라마다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주장해왔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는 UN WTO가 공헌한 세계적 행사로 지구촌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실크로드 국가들의 문화 축전입니다. 국정의 흥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문화 현장을 격려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황교안 국무총리, 경제 살리기와 나라의 근본을 반듯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총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해주신 각국의 외교사절, 문화예술인,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의 끝 코리아에서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넘어서 향료와 비단을 사고 팔면서 문명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보고 갔습니다. 경주에서 평양으로, 장안으로, 또 사마르칸트 이스탄불로 대단한 문명 교류의 사건이었습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 아날로그 시대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실크로드를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 길이에 있는 나라 모두 그러겠습니다.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크로드는 수많은 사연이 함께하고 있고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실크로드 경주 2015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라시아가 교통망, 에너지망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대륙이 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의 대륙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내는